근데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. 자, 리뷰입니다. 우리 자, 리뷰인데 여기다가 네. 하나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머스타드에다가. 머스타드 몇 점이에요? 6점인가요? 6점! 와! 어쨌든 6점으로 이겼네요. 5점 이상이니까. 아, 정말. 자, 6점으로, 2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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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점? 네. 와. 6점, 승. 전 그거보다 이거 세 번 뽑았다는 게 더 충격이네요. 전부 아우르는 걸 말하면 의심해야 되는구나. 아니에요!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닌데. 이분이 전 컴퓨터도 다 아우르니까 일부러 헷갈리라고 말했거든요. 와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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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네요. 다. 그렇긴 하죠. 그러니까 굉장히 아닌 힌트를 줘도 돼요? 답을 알고 있으면서? 카멜레온 그러면 자기가 의심받죠. 어, 잘 모르네. 그래서 저 의심받았잖아요. 정답과 동떨어지네. 네. 네가 카멜레온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스블림이 거기서 푹 안 웃고 내가 그러니까 아까 안 그랬으면 제가 의심을 받았겠죠. 그 선을 지키면서 하지만 그래도 범인 아니었다는 거. 아니 너무 이거랑 기도랑은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일부러 저렇게 네. 얘기하나? 저는 스블림의 액션 때문에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하향을 찍어서도 이 사람은 의도 아니었어요. 카멜레온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 하면 저처럼 의심받아요. 와, 대박. 장난 아니다 진짜. 왜 저만 이해를 못하나. 장난 아니다. 왜 기도를 왜 나만 이해를 못하고 있지? 이랬었거든요. 와 우리 놀라운 결과네요. 그래서 나는 네 제가 잘못했어요. 아니 결론은 제가 잘못했습니다. 와 우주 이런 걸 했어야 되나?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처음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. 그쵸. 내가 웃은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으니까 저 사람은 회계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. 자 리뷰해주세요. 리뷰 부탁드려요. 네 아, 오늘 진짜 오늘, 소름이네요. 진짜 소름. 와 하시죠. 아, 머스타드님 먼저 하세요. 네 이거 저는 재미없어요. 뭐야 재미없다고요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하면, 이게 재미없다고 이게 너무 부담되는 게임이네요. 카멜레온으로서 네. 아, 카멜레온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아, 계속 나, 지금 막 손도 막 너무 차고 오, 피도 안 통하고 아, 다음에 할 때는 손을 한 번씩 잡아봐야겠네요. 아, 그래, 네. 그 사람의 온도를 나도 차는데 근데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. 결정. 근데 이제 제가 카멜레온이 아니었다 그러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건 뭔가요? 별 두 개. 네. 두 개. 이거 재밌겠네요. 아 이런 걸 했었어요. 신화 선생님. 와 이거 괜찮다. 어렵죠. 그렇죠. 이거 재밌겠네요. 이거. 네. 이걸로 해서 다시 해봐요. 카멜레온 저 그래요? 빼고. 이거 뺄게요. 카멜레온. 저는 이게 그림으로 그렸던 그 뉴욕. 가짜 그림이에요. 네. 재밌는 것 같은데요. 그러게요. 그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었는데 네. 뭔가 그림은 또 이제 그림을 못 그리면 네. 좀 부담스럽긴 하다. 별점 몇인가요? 저는 세 개 반. 세 개 반? 뭐요? 이거요. 다짜고짜 세 개 반? 네. 재밌어서요. 저도 두 개. 정말? 저는 막 누가 이거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 말 이거 보고 막 이렇게 유추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. 아.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다 생각하시면 추천하는 거니까 두 개인가요? 뭐 애들은 재밌어 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만약에 즐기고 한다 치면 전 두 개? 이게 복습용으로도 되게 간단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뭐 배운 내용 단어 마무리로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 근데 이게 가끔씩 보면 저조차도 잘 모르는 주제 단어들이 그쵸. 있어서 이런 그러면 거요. 좀 네. 네, 잘 빼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리 페르시아면 힌트를 어떻게 해주냐. 그니까요. 오, 게임. 아는 걸로. 왕자. 에이, 왕자.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몇 개를 빼서 다른 걸 바꾸던지. 되게 교육적이지 않은 게임 아니에요? 그거요? 막 칼로 팍. 아, 단두대 팍 떨어지고. 전 그 게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. 소리도. 게임 있어요? 이런 그 옛날 있나요? 게임인가 봐요, 네. 그게. 전 잘 모르겠네요. 많이 하셨다고 제가 하영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제가 잘 모르는 게임입니다.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개요. 아 진짜? 정말 있었어요 전 이거. 네, 그 정도예요? 사실 거죠? 네 전 살려고요. 네. 어. 저는 이미 제가 사서 아, 저는 가짜뉴스가 뉴욕에 가다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아류작 아니야?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로 하니까 또 재밌긴 하네요. 그러네요. 근데 이제 가짜에서가 뉴욕에 가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하면 게임이 끝났을 때 그 그림 자체를 전시해 놓을 수가 있어요. 아~ 그래서 애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. 그쵸.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약간 그런 휘발유 같은 느낌이랄까? 네,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이것도 재밌고 그것도 재밌는데 범인인 사람은 네. 굉장히 부담은 좀 심할 것 엄청나죠. 심할 것 같긴 해요, 진짜. 네. 네. 근데 가짜 예술가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, 부담이. 그거는 가짜 예술가 대충 선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단어를
그렇죠. 얘기해야 되니까, 되니까 머스타드님이 워낙 초천재시라서 이 정도로 하시는 거지. 정말 이 얼굴 표정미사가 네. 하나가 없어요.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라면 저는 가짜 예술가 뉴욕이다. 네, 다른 분들은 요거를 선택하셨지만 네. 그래서 저는 이거 재밌었어요. 네, 하나 반 드리겠습니다. 오. 네. 끝. 끝. 이거 얼마예요?